여름철 고소 작업하시는 분들 이 제품으로 여럿이서 힘들게 하지 말고 혼자서 편하게 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공구 리뷰하는 제이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리프트로 에어컨, 닥트, 어닝 설치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고소 작업을 하다 보니 공조 리프트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조 리프트는 여러 명이서 작업해야 하는 일을 적은 인원으로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조 리프트 편리하지만 사용 중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지만 위험성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어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조 리프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적재판 위에 중량물을 놓고 올리는 제품인데요. 때문에 사용 방법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용 방법에 따른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테스트해 볼 사용법은 수동, 전동공구, 전동 이렇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수동 방법입니다. 수동으로 작업하는 제품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보시다시피 수동으로 사용할 경우 핸들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제품이 흔들려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사용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전동 공구를 사용한 작동 방법입니다.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제품들 또한 수동 작업과 마찬가지로 전동 공구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제품이 떨어져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올바른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스위치를 사용한 작동 방법입니다. 전동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작업물과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진동이 가장 적고 적재물과 작업자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작업물이 떨어지더라도 위험을 감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조 리프트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품인 공조 리프트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오늘 사용한 제품 링크 남겨드리니까요.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